빠르게. 보내세요. 빨리 나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승조 남자복식과 혼합복식을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단식으로 뛰고 있습니다. 긴장한 모습이죠. 김태관 선수 유망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승재 선수가 빠르고 정확한 대학생을 선수. 특징적인 스트로크입니다. 김태관 선수의 리턴이 짧아지면서 상대에게 공격을 허용하죠. 서승재 선수의 빠른 스피드가 김태관 선수의 범실을 유도하면서 지금 13대 3으로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14대 3으로 김태관 선수는 좀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갖고 있는 서승재 선수입니다. 서승재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놓으면서 네, 점수를 가져가네요. 스트로크 해야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네, 보시면은 두 번째 세트는 확실히 김태관 선수의 움직임이 좋아 보입니다. 들어가거나 다음 동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김태현 선수는 지금 같은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기 운영에 어려움 수밖에 없죠. 필요합니다. 네, 서승재 선수 헤어핀을 하고 다음 헤어핀이 올 것을 알고 보고 있다가 가볍게 푸싱. 네. 단식은 항상 공을 먼저 보고 점수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죠. 네, 정말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갖고 있는 서승재 선수입니다. 빠르게 때렸다가 또 때린 척 하다가 놨다가 또 왼쪽으로 또 때렸다가 사이드로 때렸다가 여러 가지 공격 패턴을 갖고 있는 컷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서승재 선수 챌린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좀 더 빠르게 공격적으로 수비적으로 해서는 단식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잦은 봄실이 많습니다. 네, 헤어핀으로 들어갔다가 크로스. 네. 빠르게 경기를 끝내는 서승재.